자, 2020년 9월 영동일고 1학년 자기 8회 19번 심경입니다. 심경 뭐 간단해요. 그래서 쌀바라는 아이가 있어. 이거 잠실고에 우리 영준이 공부하던 책에 그지 나오는 주인공인데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 근데 처음엔 초조했지만 나중에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심플합니다. 자, 내용이 남부수단을 돕기 위한 모금 연설에서 쌀바는 처음에 초조해. 하지만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그지 우호적인 모습에 안심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경이 처음에는 nervous, 초조하고 불안했다가 relieved, 안심한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자, 쌀바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빨간색에 진하게 밑줄을 딱 쳐줘서 네, 이게 전형으로 해봅시다. 이거를 글자 모양 복사하고요. 자, 쌀바는 head to니까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raise money. 그치? 당연히 타동사 raise를 써야 되겠지. rise가 아니라 요거랑 요렇게 구별해서 알아둬야 돼요. rise는 자동사로 올라가다 상승하다고 raise는 모금하다 기르다 손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도 있잖아. 여기서는 모금을 그치? 모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그치? 뭐를 위해서? for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근데 뭐 하기 위한 프로젝트냐면 아 남부수단을 돕기 위해 그지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it was the first time it는 가짜 주어예요. 그지 첫 번째 때였습니다. 즉 처음이었습니다. 뭐가 that 이하는 이게 이제 진짜 주어고요. 그지 쌀바가 spoke 말을 하는 것은 in front of an audience 청중 앞에서 쌀바가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용법. 오케이? 자, 조금 하면 좀 켜볼게요. 자, 그래. There were 그랬으니까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뒤에 나오죠. More than a hundred people. 와, 100여 명이 이상.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주어가 되겠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된 이유는 부사, 유도부사가 앞에 오기 때문에. 있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 아니? 그럼 Salva's knees, 그러니까 Salva의 무릎이 were shaking, 떨리고 있었습니다. As, 뭐 했을 때? He walked to the microphone, 그가 마이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을 때 그지? 그의 무릎이 떨리고 있었어요. 즉, 다리가 후덜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지? Hello, 안녕하세요, 말을 더듬어,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이미 초조한 심정을 파악했을 거예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his hands, 그의 손이 tremble, 그러면 떨리다. 여기 원래는 tremble 원래 요게 단어고요, tremble.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내기 전에 접속사 as, his hands가 주어, 그리고 trembled, 원래 과거였던 거예요. 아니면 were trembling 해가지고 이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서 were trembling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올려버려. 그러면 눈에 잘 보이겠지. 됐니? 그럼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분사구문을 접속사를 먼저 없애잖아. 그지? 접속사 as를 없애고 맞아? 접속사 as를 먼저 없앤 다음에 his hands라는 주어가 근데 효정이 이거 잘 봐야 돼. his hands하고 뒤에 있는 주어하고 똑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없애지 않고 놔둔 거야. 아, 오케이? 아. 그 다음에 trembled는 과거고 여기도 과거지. 시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ing로 뭐가 된 거야? trembling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근데 요거는 시제가 앞에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얘랑 다르니까 뒤에 있는 히랑 다르니까 his hands를 남겨둔 거고 얘를 trembling으로 고쳤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his hands trembling 남은 거야. 그의 손이 떨리면서 He looked out. 그는 내다봤습니다. At the audience. 그지? 청중을 향해서 내다본 거야. 손은 벌벌 떨리면서. So everyone, 모든 사람이 was looking at him.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떨리겠어. 근데 at that moment, 그때 그 순간에 he noticed 하면은 알아차렸다.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That 이하를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고요. Every 뒤에 단수명사, every face, 모든 얼굴, 그 청중 얼굴 말하겠지? 모든 얼굴이 looked는 뭐뭐처럼 보이다의 과거형. 뭐처럼 보였다? Interested in,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지? 무엇에 관심이 있어? 전치사에는 일단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리고 아우 막 갑자기 순서가 막 꼬여. What? 이네 뒤에 목적어가 일단 없어. 그리고 what 관계대명사 what고요. He had to say가 있잖아. 그가 말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 즉 그가 할 말. 이런 거겠지. 그가 말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에 그지? 모든 얼굴이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을 그가 할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목적어와 여기에 있어야 할 목적어 두 가지 동시에 하니까 관계대명사 what. 해석은 뭐뭐인 것으로 보통 하잖아요.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말이니까 말로 해놓은 거예요. 그가 할 말. 이해돼? 자,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were smiling, 미소 짓고 있었고요. and 그리고 were에 걸리는 거겠지. were smiling과 요거는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는 were고 두 번째 동사는 seemed. 요거는 과거지네.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seemed 뭐뭐처럼 보였다. friendly. 아하, 우호적인, 다정한. 그지? 다정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벌벌 떨렸는데 점점점 어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할 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보였고 얼굴이. 그리고 사람들이 미소 짓고 우호적으로 보였어.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즉앞 문장 내용 사람들이 뭔가 미소 짓고 있고 우호적으로 보였던 것이 made him feel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A little better. 약간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So, 그래서 he spoke. 그는 말했습니다. Into the microphone. 마이크에. Again, 다시 말했습니다. 됐냐? 자, 그래서 hello. 이번엔 떨지 않고 안녕하세요. 하고 he repeated. 그는 반복했습니다. So, he smiled. 그는 미소를 지었고요. feeling이니까 또 분사구문이잖아. 그지? 느끼면서니까 원래는 뭐겠어요? as he felt 요거여서 그지? 접속사 as 없앤 거고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은 he 없앤 거고 앞에 smiled도 과거 얘도 과거니까 동사 원형의 ing 분사구문이 된 거야. feeling at ease 하면은 요게 relieved 아까 문제에도 있는 안심한 그지? 뭔가 좀 안심한 기분을 느끼면서 and 그러면서 went on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마디를 합니다. I'm here. 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To talk to you.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About 뭐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어떤 프로젝트? For Southern Sudan. 남부 수단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당연히 심경 변화가 처음에는 nervous였는데 나중에는 좀 안심이 된 그러한 내용이죠. 됐어? 오케이, 요게 19.